자, 이번 시간은 병행제어입니다. 병행제어는 다른 말로 동시성제어라고 합니다. 다중 프로그램 환경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수행될 때 트랜잭션의 상호 경합관계를 제어하는 거고요. 쉽게 설명하면 그냥 두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하나의 데이터에 접근했을 때 경합이 발생하잖아요. 그 경합 발생하는 것을 제어하는 기법입니다. 결국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일관성 유지를 위한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럼 이러한 병행제어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갱신 내용이 손실된다. 두 번째, 현황 파악 오류가 있다. 세 번째, 모순에 빠지고. 네 번째, 연쇄 복기. 다섯 번째, 비완료 의존성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갱신 내용이 손실된다는 것은 두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같은 데이터를 계속 바꾸게 되면 이전 데이터가 손실된다는 의미고요. 현황 파악 오류는 먼저 도착한 트랜잭션이 값을 변경하고 있는 동안에 커밋하지 않았죠. 그런데 다른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읽게 되면 변경 전 데이터를 읽게 되죠. 그게 현황 파악 오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모순에 빠진다는 것은 갱신 내용 손실 때문에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한 개의 트랜잭션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트랜잭션이 값을 또 변경하게 되면, 값을 변경하게 되면 트랜잭션 종료 이후에 값이 모순에 빠지게 되죠. 연쇄 복기는 동일한 값을 수정한 두개 이상의 트랜잭션에서 한개 트랜잭션이 정상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다른 트랜잭션이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하면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회복을 할때 정상 진행 중인 이 트랜잭션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게 연쇄 복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완료 의존은 한 트랜잭션이 진행 중에 만약에 오류가 발생해서 회복을 하고 있다고 가정했으면 이때 다른 트랜잭션이 또 접근한다고 하면은 이 회복 중인 트랜잭션의 그 결과를 참조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또 하나 더 하게 되면 회복 불능 상태도 있습니다. 연쇄 복기와 유사한데요. 연쇄 복기는 하나의 트랜잭션이 정상 진행 중인 거잖아요. 커밋된 상태가 아니죠. 근데 만약에 한 개의 트랜잭션이 커밋이 됐어요. 정상 종료가 됐어요. 종료. 종료되고 난 이후에 다른 트랜잭션이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상태 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회복 불능에 빠져요. 이해하셨죠? 이건 트랜잭션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병행제어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락킹, 타임스탬프, 낙관적 기법, 다중버전 제어 기법과 같은 크게 네 개의 병행제어 기법이 있습니다. 락킹은 말 그대로 락을 이용하는 겁니다. 트랜잭션이 잠금 권한을 획득한 경우에만 액세스하게 만드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투파스 락킹 규약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투파스 락킹은 락과 언락의 요청을 2단계로 처리하고요. 확장 단계와 축소 단계를 2단계로 구분해서 락과 언락 처리를 하는 이런 구조를 2PL이라고 합니다. 락킹의 기본적인 그 기법이고요. 타임스텝은 트랜잭션 간 순서를 결정한 다음에 트랜잭션별로 타임스탬프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순서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은행에 가면 번호표를 부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때 타임스탬프 엔진을 뭘 쓰냐면 논리적 계수계하고 시스템 시계를 쓰는 거예요. 이해했죠? 시스템 시계를 쓰게 됩니다. 낙관적 기법은 트랜잭션 수행 중에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트랜잭션 종료될 때 일관성이 유지되는지를 검사를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낙관적 기법은 대량 롤백 사태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읽기 전용 트랜잭션이 많은 시스템에서 주로 쓴다. 다중버전 제어 기법은
트랜지션 변경 요청 시 이전 버전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전 버전을 다른 트랜잭션을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경우를 둘까요? 결국은 조회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겁니다. 즉 오라클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제어 기법이고요. 락킹의 단위는 필더, 레코드 점점 크게 갑니다. 페이지, 스페이스, 데이터베이스, 필드로부터 점점 범위가 커집니다. 범주가. 레코드, 페이지, 스페이스,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락킹은 범주가 점점 에스컬레이션 넓어진다는 거고요. 락킹 단위가 클수록 관리는 용이하죠. 데이터베이스 락을 걸어버리면 한 트랜잭션이 진입되면 다른 트랜잭션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쓸 수가 없게 돼요. 병행성이 좋아되겠죠? 락킹 단위가 적으면 관리가 복잡하나 병행성은 증가되는 이런 상호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